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우리 앞에 따뜻한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때쯤 이제 되면은 농촌에서는 농부들의 그런 일손이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밭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것은 자연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심는 대로 거두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심고 거두는 원리,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원리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전에는 만홀이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삶은 반드시 뭐 한다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거나 악한 것을 심어놓고 선한 것을 거두거나 적게 심고 많이 거두거나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거나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너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축복된 인생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 축복의 말을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곧 씨가 된다고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 하고는 결코 내 미래와 내 인생이 좋을 수가 없고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맹세를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좀 힘들다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좀 괴로운 일 있으면 괴로워 미치겠네 막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그러다가 괴로워서 미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좀 몸이 아프다고 아파 죽겠다고 그럽니다. 너무 과장법이 심하죠. 좀 아픈데 아파서 죽게 돼, 죽을 정도 아닌데. 근데 또 여러분 어떤 분은 더우면은 뭐예요?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어떤 일이 꼬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 되는 일이 없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경기가 안 좋으면 돼,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폭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합니다. 또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파괴적인 말,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잘 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공부와 사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이제 살펴봅니다. 저 사람은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의 인생은 풀리지 않지? 왜 불행한 삶을 살지? 이런 것을 굉장히 살펴봐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인생이 안 풀린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이 말에 문제가 있어요. 좀 힘들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죽겠다고 그럽니다. 미치겠다고 그럽니다. 뭐 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미칠 일이 생기고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도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런데 항상 그 입술에 아, 요즘은 너무 세상이 악해가지고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안 된다고, 요즘은 교회 성장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이런 교회들은요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고 어떤 사람은 요즘은 경기가 IMF 때보다 더 안 좋아서 장사 안 됩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요 사업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우리의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되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적인 언어, 파괴적인 언어, 그리고 여러분 이런 미움과 증오의 언어, 이런 저주의 말을 여러분 그치고 생명의 언어를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축복의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성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 창조적인 언어, 그리고 소망의 말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더 부흥할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아우 나는 불행해요. 우리 자녀들 맨날 속만 써이고 되는 것이 없어요. 이놈들이 싹수가 노래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여기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 목숨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맨날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니 사고로 죽든지 자살을 하든지 맨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끄떡하면요 막 뭐 내가 이 세상 살아봐야 뭐 하겠어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살하거나 어떤 불행한 일로 빨리 죽거나 굉장히 보면 거의가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서, 네가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있으니 네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생명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사랑의 언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지금 어려워도 소망의 말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심는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씨앗이에요. 근데 이 안 좋은 말을 심으면은 분명히 그 열매를, 안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 축복의 언어를 심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에도 항상 어떻게 돼요?
축복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이런 언어를 여러분 그 자녀들을 그래가지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좀 공부도 못한다고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곽선희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책에서 본 건데 인천에서 목회를 예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소망교회라고 개척해가지고 큰 지금 뭐 재정이 8만 명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는데 이분의 책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뭐냐면은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그 목사님 그 자녀가 다섯 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예, 이 두 명이 원래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세까지만 낳고 안 낳으려고 했던가 보죠. 근데 이제 두 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됐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좀 몸이 안 좋았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어리니까 남자애들이 싸우고 뭐 시끄럽게 하니까 맨날 이 사모님은 그랬다니, 저놈의 새끼들이 속을 썩이 아주 태어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맨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이 형제가 어디를 간다고 이제 배 타고 어디를 갔는데 그때 이제 몇십 년 전 일이요. 탄령병이 수류탄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탄령을 해가지고 던졌는데 아이가 두 명이 다 죽은 거예요. 예, 그 다섯 명 가운데 넷째하고 다섯째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막 하나님을 원망했나. 하나님, 예? 왜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이 사모님이 맨날 저놈들이 안 태어날 놈들이 태어나가지고 속 썩이고 한다고 이런 말 하는 걸 맨날 들었던 그 친척이 있었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말을 못 하는데 어느 날 그 친척이 와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딱 쏘아붙인 거예요. 네가 저 아이들 넷째와 다섯째 태어나가지고 저놈들이 없애야 되는데 맨날 태어나가지고 속을 썩이고 너를 힘들게 한다고 했잖냐.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딱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 친척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사모님이 힘들어도 어디서 일체 그런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말하는 거 보면요, 뭐 빌어먹을 놈의 자식, 저 못된 놈의 자식,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녀가 여러분 잘 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결코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축복을 못 받나, 왜 항상 어려움나, 보니까 언어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좋은 말이 나오고 파괴적인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미물은 다 물이 길들일 수 있고 짐승도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 그러나 보는 걸 그거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시편 기자가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아니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 기도로 바꿨어요.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매일 지금도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신의 축복된 미래, 축복된 인생을 위해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죠.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가
더 밝은 미래가 되고 축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면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미래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나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아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인생이 정말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는 한번 따라서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이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축복된 그런 미래,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심어야 거두는데 자신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그 인생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되길 원하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인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해도 축복이 못 받아. 또 뭐 잘 일이 안 풀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보면은 이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 기도했으면 어때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놓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기도했다고 뭐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여러분 이런 두 마음을 품은 거라 했죠. 이런 사람은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도 뭐냐면은 임계점이 차야 돼요. 그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중단해 빨리 응답하는 거. 근데 여기에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부으면 계속 넘치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 그때부터는 응답의 역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런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신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 무엇을 심어야 되면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네.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시라고 했습니다. 시. 자, 25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십부림비에 나오지만은 씨를 뿌려,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족이,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어때요? 아이의 마음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여러분 어때요? 이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심어야 그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 이 복음의 씨를 열심히 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많이 읽은 책 가운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 기도, 설교, 성령,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책들을 많이 읽고, 또 어떤 책을 많이 읽으면 전도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간증도 많이 듣고 전도왕들의 그런 간증 그 글도 있고, 그런데 전도를 많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은 다섯 가지 다 공통적으로 축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봤나. 첫 번째 어떤 축복을 받냐면 전도왕들은 거의가 건강의 복을 받아요. 아멘.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왜? 전도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서 차를 한 잔 사도 돈이 들어가고 밥을 한 끼를 사줘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건강해 보.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은 전도하면요 다 거기가 건강해져. 그 다음에 물질의 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냐면 자녀들의 복을 주세요. 학원을 안 보내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게 돼.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내 미래가 더 밝은 미래가 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려면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열심히 전도의 씨, 복음의 씨,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이 심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영적인 축복,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건강의 복 받고 물질의 복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으면 이 복보다 더 나은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나은 복이 없죠.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자녀가 안 돼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또 물질의 복을 받았어도 건강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영적인 복,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런 복을 받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될까? 물질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요,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재정 축복의 씨앗, 물질의 씨앗을 여러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물질 축복의 씨앗을 심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 여러분, 내가 심어야 거두는데 심지 않고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질의 축복,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딱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 오늘날로 하면 그때는 성전이 오늘 교회죠, 교회에 그것으로 드려 보아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 보래.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 십일조는 뭐냐면은 물질 축복을 위한 그런 종자예요. 종자.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가서 씨를 심어야 거두잖아요. 아무것도 안 심고는 뭘 거둡니까? 아무것도 못 거둬.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한테 그 물질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십일조와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일조를 안 해. 그리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요.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자, 11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그때는 농경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뚜기 와서 농사 전에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농사 지은 게 헛거야 되죠. 포도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내가 거름을 주고 비료하고 가지치게 하고 햇볕 속에서 그걸 수고를 했는데 태풍이나 이런 거 불어가지고 기한 전에 우스 다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내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 자에게는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금하여 이게 먹지 못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이런 어떤 손해가 나는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물질이 새어나가는 걸 막아주시고 사업이 부도나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나는 거 이런 걸 막아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리고 우리의 땅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적과 꾸리는 복된 땅으로 만들어주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야 정말 저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재정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경제적인 그런 고통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온전한 십일조 생활 안 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온전한 십일조 생활하세요. 헌금 생활에 인색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코 여러분 자신이 물질의 그런 축복을 못 받아. 저는 너무 이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자신이 그런 걸 경험했고 또 제가 이 물질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제가 연구를 했겠습니까?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 우리가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미국의 록펠러, 교회를 4,900 몇십 개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미국의 그때 이 뭐냐면은 총 국민 생산에 반절이 넘었어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무슨 미국의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테슬라의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배운 게 여러분 세 가지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꼭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그 다음에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해라. 목사님의 말에게는 말씀에는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라. 이것을 그 부모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항상 록펠러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와서 그 다음에 철저한 십일조 생활,
그리고 목사님 말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축복을 많이 주셨던지 나중에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었어요.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40명.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이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가를 알겠죠?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도 여러분 어때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서 그런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사랑 여러분, 11조와 헌금은 재정 축복의 여러분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물질적인 그런 미래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은 온전한 11조 생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물질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심어야 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심어야 될 축복의 씨앗은 뭐냐면 사랑과 긍휼과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선을 행하는 것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면 특별히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런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베풀 기회가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너희들을 거두게 된다고. 그리고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걸 하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래가 복된 그런 미래가 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사랑과 긍휼과 선행의 씨앗을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6.25 전쟁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돼가지고 굉장히 가난했죠.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아이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 같은 이제 병원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치료받고 그 다음에 결제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치료비를 먼저 내고 치료를 받았어. 근데 이제 아이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심한 가운데 갔는데 치료비를 내라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제 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듣고 그냥 무료로 이제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여러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어때요? 여기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저 낙동강 벨트라 해가지고 그쪽만 이 적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북한군이, 여기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인민재판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인민군에 들어가가지고 이 잘 사는 사람들은 부르주아라고 해가지고, 계급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슨 공직에 있던 사람들, 부자들, 또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칼로 죽이고 대나무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죽이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의사도 이제 그런 어떤 잘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잡혀가지고 인민재판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처단을 하려고 하는데 딱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동무들 그런 거예요. 저 동무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그런 선한 사람이라고. 왜?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때 거기에 인민군에 들어간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보니까 자기 아들을 치료해주고 살려줬던 그 의사가 지금 인민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의사가 죽게 되었는데 그 선행을 베풀었던 그것 때문에 어때요? 자기 목숨을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눠요.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 그런데 이 오른편의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은 그 나라 천년왕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천년왕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그를 병들었을 때 가서 돌아봤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고, 이런 선행을 행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입여놓은 그 놀라운 나라를 요부로 얻게 돼. 그들이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너희가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여러분 거둡니다. 자신이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요, 그 사람은 결코 축복된 미래를 살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심판하시거나 아니면은 저 세상에서 반드시 심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하고 선행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심어야 될 씨가 뭐냐면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씨앗을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성경에 본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까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뭘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재림할 때 너희가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자식이나 이런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버리고 섬긴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고 금생에서 성경에 보면 백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일에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헌신과 봉사와 섬김에 여러분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섬기는 그런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해.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씨앗, 첫째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는 축복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심는 축복의 씨앗,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네 번째, 물질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과 긍휼과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씨앗을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미래가 더 복된 미래가 되고 더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심는 대로 걷는다. 그 말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걸,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것을, 이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은 많이 심으면 많이, 심는 대로 걷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걷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더 복된 미래가 되고 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려면 많이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좋은 씨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말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복음의 씨도, 물질도, 선행의 씨앗도,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은 거둘 수 없어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절대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을 무시하고 심지 않고 거둘라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둘라는,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는, 이것은 도둑심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반드시 좋은 씨를 많이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를 많이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심을 때도 잘 심어야 돼요. 무조건 있잖아요. 씨를 갖다 심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 돌짝과 가시밭 좋은 땅이 있어요. 근데 길가에다 갖다 아무리 많이 뿌려봐요. 거두지 못해. 돌짝밭에다 가시밭에다 아무리 많이 뿌려도 씨만 허비하고 이거는 거두지 못해. 옥토에다 좋은 땅도 어떤 땅은 아주 좋아서 100배, 어떤 땅은 60배, 어떤 땅은 30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어디다 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막 헌금하잖아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어떤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막 도와줘. 근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정말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영혼 살리려고 이런 목사님이면 그 목사님이 좋은 밭이야.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여기서 저기서 좀 선교원금이나 받아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헌금을 하는 것은요, 길가와 돌짝밭에다가 심은 거하고 똑같아. 절대로. 그러니까 나에게 그 축복이 돼서 돌아오지 못해.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할 때도 선교사들이 안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선교사들은 사진만 딱 찍어가지고 선교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그걸 선교 보고라고 보내. 그러면 그런 선교사에게 내가 나는 물질을 심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열매를 거둘 거예요. 정말 신실한 선교사, 그 선교사에게 내가 물질을 보내고 이 선교사가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가 한 그 일이 나에게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땅이란 뭐냐면 주님께, 주님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둔다 했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좋은 교회에 심는 것, 좋은 목사, 좋은 선교사에게 심는 것, 마음밭이 좋은 사람, 주님이 기뻐하신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심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좋은 밭에다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심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길가, 돌짝과 가시밭 이런 데 심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이 거둘 수 없어. 좋은 땅에다, 옥토에다 심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여러분 뭐 어디 아는 분이라고, 또 혹은 여러분이 어떤 고향의 그런 교회락에서 그분이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런 목회자인데 아 인간적으로 어렵다기가 도와주는,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물질만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영혼 살려고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심어놓고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열매를 우리가 농부가 어떻게 돼요? 심고 잘 가꾸어야 되죠. 그리고 시험을 이겨야 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기 선행의 열매, 선행의 씨앗을 심어놓고 얼른 열매가 없다고 너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것은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올해 심고 내년에 거두고, 또 젊어서 심어가지고 늙어서 거두고, 금생에 심었는데 내생에 가서 거두고, 부모가 심었는데 자녀에 대해 가서 거두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어때요?
심어놓고 금방 거둘라는데 막 안 거둬진다고 했잖아요. 불평하고 난리 이런 사람들이 많아. 어떤 목사님이 저같이 이렇게 주일날 11조 설교를 했는가 봐요. 그리고 그 어떤 성도님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가서 11조를 꼬박꼬박 이제 했어요. 근데 사업이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안 좋아졌는가 봐.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네, 이제 목사님 보니까 예,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시길 그랬잖아요.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설교했죠. 그런데 아니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그대로 했는데 사업이 지금도 계속 하나님 복을 주시기는커녕 좋아지지 않고 계속 어려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얼마 동안 11조 하셨어요? 그냥 몇 번 했대. 몇 번. 아, 몇 번 했다고. 그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금방 빨리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아는데 그 안 되니까 이제 이분이 뭐 이제 그 좀 시험 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그러잖아요. 빨리 거둔 게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둔 거 있고 또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몇 년 걸쳐서 거두는 것도 있고, 네, 젊어서 해가지고 나이 먹어서 거두는 것도 있고.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성급해. 여러분 절대로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요?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은 무엇대로 된다고 했어요? 무엇대로요? 심는 대로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되겠습니까? 많이 심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많이 심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가꾸고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수록 더 열심히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자, 한 곳만 말씀을 얼른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보면 뭐라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심느냐, 어디에 심느냐에 달려 있어요. 절대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 그리고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오늘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많이 좋은 씨를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를 넘치게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